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멍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빼뜨기를 배워볼게요. 빼뜨기는 기동사슬코가 없을 정도로 단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기법인데요. 보통은 편물에 높이감을 주기 위해서 뜨지는 않고요. 가장 마지막에 편물을 정돈해주는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연습해본 이 소중한 편물을 빼뜨기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빼뜨기는 기동사슬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첫 번째 코에다가 바로 바늘을 찔러 넣고요. 실을 걸고 나와서 이 뒤쪽에 있는 고리에 방금 걸고 나온 고리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코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뒤쪽에 있는 고리에 방금 걸고 나온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더 해볼게요. 바늘 찔러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뒤쪽에 있는 고리에 통과.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떠주게 되면 이 사슬의 머리가 편물의 위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편물의 앞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물이 정리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빼뜨기를 해주지 않은 부분보다 빼뜨기를 해준 부분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쭉 빼뜨기를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빼뜨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그대로 앞에 걸려있는 실을 빼면서 떠주기 때문에 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끝부분의 편물이 오그라들 수 있어요.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빼뜨기를 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대로 뒤쪽의 고리에 통과. 이렇게 두번 끊어서 해주셔도 되고, 빼서 그대로 통과해 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 부분에도 빼뜨기를 넣어주고, 여기 단수링이 꽂혀 있는 코가 진짜 마지막 코죠? 단수링을 빼고, 정말 마지막 코에도 빼뜨기를 떠줍니다. 실을 쭉 당겨줄게요. 항상 마무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쭉 당겨줍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실끝을 잘라주고 자른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숨겨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이 기초 강의를 끝으로 벚꽃 스퀘어백에 도전하실 분들은 이 실을 완전히 숨겨버리면 나중에 실끝을 찾아서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연습용 실을 다시 풀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는 건 눈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실을 넉넉하게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를 잡아당겨서 이 잘라준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실 끝에 돗바늘을 끼워줄게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주시고 꼬리실을 정리해줄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뜰때 바라보고 떴던 부분이 앞면이겠죠? 여기 이렇게 정돈된 빼뜨기 코들이 보이니까 여기를 앞면으로 치고 이 반대편, 여기를 뒷면이라고 칠게요. 이 뒷면에 이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을 숨길 때는 마지막 사슬의 머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덮어서 아래쪽 아무 곳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어요.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실을 숨기기 편한 곳까지 내려주세요. 여기 이때 너무 당겨지면 코가 딸려오게 되니까 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쪽 위치에서 숨겨줄게요. 한 방향으로 쭉 가줍니다.
바늘을 쭉 통과시키고 빼주시고 지금 쭉 이동해준 이 경로를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땀을 두고 되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뒤집을게요. 자, 쭉 실을 통과시켜서 이 코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 마지막에 있는 사슬 한 가닥은 그대로 두시고 바로 앞쪽에 있는 고리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쭉쭉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주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을 당겨도 여기 앞쪽 우리가 마무리를 해줬던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실까지 마무리해주면서 우리가 총 5강에 걸쳐서 배운 기본 기법들이 모두 들어있는 소중한 편물 조각을 완성해줬습니다. 이 끝부분에 있는 꼬리실도 방금 알려드린 거랑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5강에 걸쳐서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빼뜨기를 배워봤어요. 이 5가지 기법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뜰 수 있는 코바늘 작품의 세계는 완전 무궁무진합니다. 여기까지 기초 기법을 수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다양한 코바늘 작품에 도전하면서 실력을 쌓아보세요. 예쁘고 다양한 코바늘 작품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